네, 저는 지금 안양박물관에 와 있습니다. 멀리 보이는 곳이 안양박물관이고요. 바로 왼쪽 편이 김중업 건축박물관인데요. 이 안양박물관과 김중업 건축박물관은 신라 말기 때 창건된 중초사지 위에 현재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중초사지는 고려시대 때 태조 왕건에 의해서 안양사로 절 이름을 바꾸면서 대대적으로 중창된 사찰로 알려져 있습니다.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시굴과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이곳이 안양사임이 밝혀졌는데요. 그 이전에는 중초사로 불렸습니다. 왜냐하면 이곳에 이와 같이 명문이 새겨진 당간지주가 세워져 있었는데요. 이 당간지주는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. 이 당간지주 표면에 명문에 바로 이 당간지주가 중초사에 세워진 당간지주임을 알 수 있는 명문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. 그래서 이 일대가 중초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. 당간지주는 한 가운데 당간을 세운 이후에 그 꼭대기에 당을 걸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. 당을 걸었다는 것은 이곳이 어느 사찰이며 또는 경계를 표시하거나 아니면 사찰의 어떤 종파적 특성 뭐 이런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오늘날 깃발 형태의 당을 걸기 위해서 세운 일종의 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한 가운데 당간을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당간의 표면에 상하로 두 개의 구멍을 뚫었는데요. 이런 구멍을 보통 강공이라고 합니다. 뭐 원형이나 사각형으로 뚫게 되어 있죠. 이 강공을 관통시켜서 뚫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 관통시키지 않고 뚫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운데 당간을 지탱하기 위해서 간대석을 놓습니다. 바로 이게 간대석인데요. 한가운데 구멍이 있죠. 저 구멍에 당간을 고정시켜서 높이 이렇게 세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저 간대석에 홈이 있는데 저 홈의 특성과 유형에 따라서 한가운데 철로 만들어진 당간을 세웠냐, 돌로 만들어진 당간을 세웠냐, 아니면 나무로 만들어진 당간을 세웠냐를 어느 정도는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. 현재 원형으로 홈을 굽게 파고, 원형으로 홈을 깊게 파고 좌우에 견고하게 지탱하기 위한 어떤 홈대를 마련한 걸로 봐서 이 중초사지 당간지주 한 가운데는 아마도 철제로 만들어진 그런 당간이 올려져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. 시대가 흐르면서 후대에 파손돼서 현재는 이와 같이 두 개의 지주만 남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중초사지 당간지주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요, 당간지주 측면에 명문이 새겨져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당간지주 상부를 일단 낮게 깎았다는 측면이죠. 아주 독특합니다. 물론 이런 당간지주 형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드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당간지주 측면의 명문에 의하면 이 당간지주는 826년 8월 6일 날 채석을 시작해서 827년 2월 30일 날 완공을 했다는 건데요. 약 7개월 정도 걸렸고요. 당시 황룡사에서 황창화상이라는 절주통이 파견돼서 이 당간지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. 이런 걸로 봐서 당시 이 당간지주와 중초사의 어떤 사격이 굉장히 높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. 굉장히 중요한 당간지주고요.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당간지주 중에 명문이 남아있는 경우가 몇 개가 있는데 당간지주 표면에 명문이 새겨져서 정확하게 당간지주의 건립 시기를 알 수 있는 당간지주는 이 중초사지 당간지주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가운데 철통에 명문이 새겨져 있어서 건립 시기를 알 수 있는 게 청주 용두사지 철 당간지주가 있긴 있지만 당간지주 표면에 이와 같이 명문이 새겨져 있는 경우는 몇 개가 있긴 있지만 나머지는 후대에 새겨진 것이고요. 건립 당시에 새겨진 것은 이 중초사지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
그래서 이 단간지조가 학술적으로 미술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또 기준이 되는 그런 단간지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석재욱 표면에 보면 당시 장인들이 정을 활용해서 어떻게 단간지조를 만들었는지, 그리고 이런 단간지조를 세울 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단간지조라는 점에서 건축사적으로 또는 미술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단간지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